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에 여리고 가까이 오실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무리들이 이렇게 여리고로 쭉 오는데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거늘 그랬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맹인이다. 아무 못 보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구걸하는 거지였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 속에 보면 여리고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고 여기 구걸하는 맹인은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이 굉장히 아름답고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근데 또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리고는 왜 좋은 그림이냐면 여리고는 이름이 향내, 아름다운 냄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할 때 여기는 수풀이 있고 수목이 자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수풀이 있고 수목이 자라는 데는 우리나라는 삼천리 모두가 다 금속강산인데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그 예루살렘이 중심지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산지죠. 그래서 제일 낮은 데가 요단강이고 요단강보다 더 낮은 데가 사해바다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쭉 내려오는 길은 비탈길인데 이 비탈길의 대부분은 광야고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 비탈길의 광야와 사막의 끝자락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인데 그 이 여리고에는 물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수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곳, 교통의 요지 이런 데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뭐냐면 사람들이 잘 사는 동네에도 맹인은 있었어.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도시에도 뭐가 있었냐면 예, 거지가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야 너는 맹인이고 거지니까 살아라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안 됐다 하고 이 사람도 바디메오도 여리고의 일반 시민들의 행복한 삶으로 함께 회복됐으면 좋을까요? 후자겠죠. 후자죠. 아멘? 아니 맹인이 눈 뜨고 거지가 좀 살게 됐는데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거 하신 거예요. 바디메오한테. 그럼 여기 나오는 바디메오는 누구냐? 맹인이고 구걸하는 사람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눈 뜨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구걸하는 자리에서 그냥 살만한 자리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38절에 가서 말합니다. 38절에 소경이 외쳐 가로되 맹인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거늘. 불쌍역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앞을 못 보니까 눈뜨기 원한단 말이고 자기가 지금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생활이 굉장히 궁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살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말로 나로 말하면은 뭐가 어떻고 어떻고 한데 어떻고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 그거 지금 자기는 앞을 못 보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라도 질려야 되겠지. 그래야 자기 지금 자기 존재감이 표시가 되겠고 자기의 구조 요청이 지금 전달이 되겠죠.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가장 다급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은 이 언어가 발달하지 않은 짐승들이 부르짖을 때 비명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유가 없고 다급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거기서 무슨 폼을 잡거나 혹은 뭐 분위기를 보거나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까 안 할까가 문제입니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다 더워서 지금 정신 잃었습니까? 지금 내가 맹인이야. 근데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도 뜨게 한대. 그러면은 불쌍히 여겨달라 할 거야 안 할 거야? 지금 나는 구걸하는 거지요. 더운데 거지도 더운 날은 영업이 안 돼. 그러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도 그냥 잘 살고 싶다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지요. 솔직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니뭐니 해도 돈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먹고 살 만한 것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게 표현해서 경제활동이지 나쁘게 생각하면 먹는 전쟁이에요. 근데 여기가 위기가 오면요, 정말 우리는 불쌍하게는 받아야 돼.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게 많아도 내가 수입이 없으면 지출 나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럼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하게는 받아야 되겠죠. 아멘? 아무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나의 삶 속에 참으로 궁핍한 자리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불쌍여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몸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너는 병들어서 죽는다 하니까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거든요. 우리의 건강을 장담할 수 있느냐? 젊은 사람들도 사고 나서 혹은 젊은 사람들도 병나서 죽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미 성인이 지나버리면 우리에게는 건강의 이 정점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눈이 나빠지면 안경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관절이 안 좋으면은 뭐 아파가지고 관절염도 오게 되고, 오십견도 오게 되고, 하여튼간에 뭐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될 일은 있지만은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건강은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 사실은 매우 위태롭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이 모든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좀 불쌍하게 주세요라고 해야지 누군가 내 몸에 치명적인 병이 발생하기를 원해서 발생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알고 봤더니 암도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어느 날 알고 봤더니 난치병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불쌍하게 달라고 우리의 몸을 온전히 보장해 달라고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밤새 안녕이에요. 사고와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사건이 많은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 자동차 때문에 사고 나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 그래서 좋은 말로 말하면 운전할 때 안전하게 운전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좀 솔직히 말하면 불쌍히 여겨서 졸더라도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행에 대해서 우리 인력으로 막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자가 자랑했잖아요. 이번에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를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걱정도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거기 있는 창고에 있는 곡식은 누구 게 되냐라고 하니까 내 게 아닌 거예요. 불쌍하긴 받아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정말 이 말세의 고통은 원한이 많은 거예요. 심적인 고통이 많은 거예요. 나는 건강하고 나는 생활도 넉넉하다 하지만은 심적인 고통이 많아서 시기, 질투, 불안, 경쟁, 또 이 염려, 이 무정한 것,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전 국민의 한 20%가 적극적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우울하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걸 다 하는 거야.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행복하길 원하는데 행복할 수가 없는 거지. 이민 가고 싶은 나라를 써내라 했더니 우리나라 써냈는데 몇 번째예요? 50번째가 넘는데. 그 사실은 이 수출이나 경제적으로 보면은 50이 안에 들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나라 좋아요. 신토 부르니까 우리 고향이 좋아요. 그런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는 나가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전쟁이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살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불쌍히긴 받아야 돼. 오늘 더운 날인데도 예배드리는데 다 나오셨네요. 잘하셨어요. 삼손이 두 눈 빠졌어.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었어. 낙이 턱뼈 하나로, 칼도 아닙니다. 낙이 턱뼈라는 말은 뭐냐면 썩은 낙이 턱뼈 하나로 무기도 없었는데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 죽였어, 삼손이 은혜가 있을 때는. 근데 어느 날 자기 머리카락에 잘리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나니까 다곤 신전에,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 가가지고 재롱을 부리는 불쌍한 사람 됐거든요.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해 달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지만은 돌아보니 한 건 없고 세월만 갔고 내 믿음은 안 자라나고.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고침받고 새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왜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우리는 문제는 뭐냐 이거죠. 우리 뭐냐면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체면 차리는 거, 사람들 앞에 가서 좀 구걸하는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체면에 어긋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노약자석에는 가서 젊은 사람이 앉으면 안 되고, 또 임산부석에도 앉으면 안 돼. 그리고 옛날에는 예의범적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요. 진지 드셨냐고, 그게 아침 인사야. 밥 굶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쌀이 없어서 밥을 굶었어도 뭐라고 해야 돼요? 아, 나 배부르다 해야 됩니다. 양반은 그렇게 대답했다고. 안 그러면 그 집에서 부담 가져가지고 다 갖다 줘야 되니까. 그 초대받아서 가면 뭐 해야 되죠? 정말 먹고 싶잖아요, 쌀밥을. 그래도 마지막에 공깃밥 남겨놔야 되지. 그거 다 먹어버리면 주인이 부담 가져. 손님 대접이 부실했나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예의가 있고 동방 예의지국이라 체면을 차렸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맹인이고 구걸하고 있는 사람인데 체면 차리겠다고 하는 것은 체면이 아니고 위선 아닐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할 도리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좀 이렇게 예의도 갖추고 내 그 자리에 맞는 처신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나는 있는 척하고 체면 차리고, 그러니까는 불쌍히 안 여겨도 되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거는 오히려 오만하고 오히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겠죠.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 있는데,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가서 우상에게 절합니다. 점을 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점을 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라. 근데 날로날로 날로 번성하는 건 점쟁이라. 그러나 저도 기타 소득세를 내잖아요. 저도 세금 냅니다. 축하해 주세요. 근데 기분 나쁜 거 있어. 이게 소득세보다 기타 소득세가 근로세보다도 기타 소득세가 싸더라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득세 내라도 소득세도 내야 될 판인데 기타 소득을 내라니까,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보니까 세율이 좀 낮더라고. 그 교회 잘 봐주는 거예요. 근데 딱 기분 나쁜 게 있어. 뭐 기분 나? 무당이랑 똑같은 거는 기분 나빠요. 점쟁이 무당도 기타 소득인가 봐. 원래도 다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기분 나빠. 국세청에 내는 거는 기분 안 나빠. 가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래요. 근데 뭐 하면은 가서 점치고, 점 안 치러 가면 컴퓨터로 점치고 하죠, 요새. 예?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거. 하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에 가가지고 뭔가를 좀 봐달라 그러고, 죽은 돼지 머리.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죽은 돼지 머리는 죽은 돼지 머리로 그냥 놔둡시다. 왜 또 그놈을 끄집어내 가져와서 상에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막 복 달라고 그렇게 강요하면 죽은 돼지가 아주 그냥 죽었다 깨어날 것 같아. 니들이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나 죽은 돼지라고. 제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할머니하고 손자 얘기 들은 얘기, 그 금요일에 했는데, 금요기도에 안 오신 분들은 저 금요기도에 좀 오세요. 네, 그런 재밌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할머니 입원하세요, 의사가 그러니까. 나 입원 안 해. 그래가지고 이 무릎 관절 밑에 이렇게 혹이 생겨가지고요 뻘겋게 부었어요. 그 할머니 이거 안으로 피가 났거나 염증이 생긴 거니까 약은 안 되고 이거 저 항생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사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입원하세요. 아니 지난번에 약 줬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지난번에는 이 정도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더 부었는데 지금보다. 할머니 막 우기는 거야. 할머니 좀 우기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그냥 하다 안 되니까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손자가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입원하세요. 할머니 끄떡도 안 해. 네, 고집센 할머니들은 안 돼. 그래가지고 손자가 할머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셔? 하니까 할머니가 그때서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두고 온 개가 혼자 두면은 못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입원하면 안 되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손자가 딱 하는 말이 할머니 입원하시면 내가 병실에서도 있을 거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개도 돌볼 거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입원 안 한다는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 뒷일은 제가 바빠서 와서 몰라요. 근데 우리는 보면요, 정말 할머니 개를 아끼는가 봐. 딱 생각이 난 거야, 가족이니까. 근데 손자는 뭐예요? 할머니 생각이 난 거야. 근데 왜 그렇게 개는 호강을 해야 되죠? 그거 또 죽은 돼지는 그렇게 혹사를 당해야 되죠? 죽고 나서도 복을 빌어줘야 되니까. 재미없습니까? 삼겹살을 그렇게 많이 먹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지 잡으면 삼겹살만 먹나 봐. 머리는 갖다가 복 빌고. 근데 또 삼겹살 대의는 뭐예요? 1년 내내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삼겹살 대의 정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한테 특혜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돼지가 불리해. 그러니까 이왕에 태어나려면 짐승도 개로 태어나야 되지 돼지로 태어나면 안 될 것 같아.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우매하단 말이에요. 왜 가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데 가서는 정말 막 돈 갖다 주면서 내 점을 쳐달라고 운명을 알아달라고 그런 거 왜 하나 몰라? 점 치는 사람 중에 저보다 잘생긴 사람이 있을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화면 올해 내로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사람들 앞에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진짜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돼지 앞에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진짜 죽은 돼지보다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인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뻣뻣해가지고 지나가시라고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은 정말 불신앙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죽을 용기 있으면 살고 그래도 못 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기억했죠? 네, 다음 주에 복습하겠습니다. 죽을 용기 있으면 살아라고 얘기해요. 죽는 만큼 용기가 있으면 뭘 못 살겠어요? 해도 해도 살 길이 없으면 못 살겠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 자, 그러면 오늘 이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어떻게 포착했을까?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그랬죠. 지금 막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지금 나사렛 예수와 사람들이 이게 지나가고 있어서 시끄러운 거야 라고 바디메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쉬운 것이 없는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구경거리죠. 여리고는 뭐라고? 향내라고. 수목이 우거진 살만한 동네라고. 예수님 지나가면 구경하면 되잖아. 지나가거나 말거나. 그런데 지금 이 맹인 구걸하는 거지인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은 뭐예요? 내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지요. 만약에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올 수 없어요. 그럼 실제로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셨어. 그러니까 한 번 찾아오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께 나가서 그 은혜를 구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기회를 소중히 여겨요. 그러나 기회가 열 번 주어진다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선을 그렇게 많이 보고 연애도 그렇게 많이 했잖아. 그런데 결혼식에서 살고 있는 배우자를 보니까 뭐예요? 기회가 어땠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잡은 기회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이었어. 이각성 권사님 옆에 있는 윤 집사님이 그 기회였어. 행복하죠? 기회를 잘 잡아서. 윤 집사님 들으셨죠?
이게 진짜거든요. 근데 뒤에 오면요 불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횟수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나에게 배우자 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한 번의 기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10%씩 10번 갖는 기회가 100%가 아니고 한 번에 100%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 기회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자기는 소리에 의지해서 들은 거예요. 소리에서 의지해서 듣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분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냐 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디메오가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이 더운 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굉장히 좀 많이 하셨죠, 그죠? 예, 잘하신 것 같아. 그런데 해봐야 뭐예요? 1년에 52번, 52회예요. 그거는 하루에 3끼씩 밥 먹고 간식까지 먹으면 1년 동안에 얼마나 먹어요? 몇천 번을 먹겠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뭔가를 한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빠져도 그런데 한 주 걸러서 한 번 나오고 한 주 걸러서 한 번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이러면은 영 형편 없습니다. 기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붕이라도 뜯어내야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아멘? 소리라도 질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검진 그거를 좀 해보면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왜냐면은 공단에서 검진하라고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위, 암, 내시경까지 다 해주죠. 그렇죠? 위, 암, 내시경 모르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다 하라, 그죠? 다만 일반 내시경 하냐, 수면 내시경 하냐,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으로 주로 합니다. 수면 안 합니다. 근데 일반으로 하는데 공짜냐 그랬더니 공짜라 그랬는데 진짜예요? 공짜입니까? 저는 3,000원인가 낸 것 같아가지고 내가 오늘 가서 확인해 볼래요. 근데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얼만데 5천만 국민을 아니 뭐 다 검사되지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성인들 전부 다 갖다 눕혀놓고 또 주로 수면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콕 자고 나면은 당신 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보여주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고. 그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래 못 살 겁니다. 그거 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위암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공단에서 보니까 이거를 그냥 놔뒀다가는 의료비가 너무 지출되는 거야. 그 미리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손해볼 짓은 안 해요. 그게 잡아다가 다 하라는 거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지혈증이 있어가지고요. 약을 오래도록 먹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이제 한 번도 제가 그 검사를 안 해봤어요. 고지혈은 저도 몰랐는데 혈관에 관계된 문제란 말이에요. 혈관?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병원 가가지고 사정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오래도록 고지혈 약을 먹고 콜레스테롤 검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여기 심장이 어떤지 혈관 한번 해달라 했더니 안 해주더라고. 별 이상 없다고. 그러면 안 하는 거라 하더라고. 그래서 10년에 한번 하는 건데 굳이 하시려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겠다고 내 나이가 얼만데 한 번도 안 해봤다 평생에. 그랬더니 이제 해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검사도 그냥 이게 건강검진 가서 선택했으면 되는데 그 진료 받으러 가가지고 몰라가지고 건강검진은 그냥 해달라는데 다 합니다. 자기가 돈만 내면은 선택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심장에 괜찮은데 석회석이 조금 생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10년 만에 한번 오세요. 그러더니 선생님 말이 달라졌어. 5년에 보자 그러더라고. 그 저는 5년에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심각한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기가 폐에 뭐가 있는 것 같대. 그러니까는 자기는 이제 심장내과니까 소화기내과 가보시라고. 그래서 겁먹은 거예요. 소화기내과 가서 다시 찍은 거예요. 폐CT를. 아니 이거 오늘 한 얘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네, 얼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흡기내과를 갔더니 다시 찍자 그래. 그래서 다시 폐CT를 찍었는데 뭐 조그만 게 있어요.
근데 문제 아닌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 6개월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1년 만에 다시 가서 한번 찍어봐야 돼.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선생님 그러시더라고. 우리는 매일 보는데요. 별로 나쁜 거 아닌 것 같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막 웃더라고. 안심시키느라고. 그래서 굉장히 난 좋은 사라고 생각해요. 환자들한테 웃어주는 의사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막 안심시키잖아요. 다행이라고. 굉장히 위로가 되죠. 안 당해봐서 모르는구나. 한번 당해보세요. 긴장됩니다, 가서. 이게 악성인지 뭔지, 이게 큰 건지 안큰 건지, 이런 긴장이 되잖아요. 근데, 폐 CT를 찍게 되면은 자기가 돈만 내면 되는데, 12만 원인가 얼마예요? 다 하셨어요? 저는 그거 작년인가 그렇게 해봤다니까요. 제 나이가 얼만데? 폐 CT 다 찍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럼 오늘부터 적금 드세요. 왜냐하면 이게 위암 못지않게 굉장히 안 좋은 거라는데 발견되면 이미 전부 다 3기 이렇게 되는. 엑스레이 아무리 많이 소용없다. 그래서 호흡기내과에서는 그런 데잖아요. 왜 소화기내과에 암만 그거 검진해 주냐고. 정말 전 국민이 지금 폐암으로 죽어가는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검사만 하면 다 살리는데 이래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미리미리 좀 건강을 위해서 검진도 하고 싶죠? 하실 거예요?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거냐, 안할 거냐, 그 말입니다, 지금. 가야 돼요. 내가 가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여기 불쌍히 여겨달라 할때 38절에 보니까 다시 말하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맹인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예수인데 예수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 예수는 누구냐 할때 다윗의 자손 예수래. 근데 앞에서 지나갈 때 사람들이 해준 그 예수는 뭐였죠? 지금 시끄러운데 누구야?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와 그 일행들이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맹인이 들은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자기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맹인은 아니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바꾼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동네 이름인데 굉장히 천하고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 아주 그런 어두움의 자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아로 인정 안할때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다고 떠드냐? 라는 때 처음에 불렀던 말이 나사렛 예수인데 지금은 이 말을 좋게 써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그 군중들, 구경꾼들은 나사렛 예수가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는데 그리고 무슨 기적도 행한다는데 우리 한번 보러 갈까?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당사자인 바디메오 맹인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야. 왜?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어.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안못 보는 자가 앞을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귀를 열어서 듣게 된다 했어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메시아야. 자기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야. 근데 그 메시아가 지금 자기 동네에 와서 이 길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말은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인 메시아인 예수여.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 내가 지금 맹인인데 내가 스스로 어떻게 눈을 뜹니까? 내가 지금 거지인데 거지가 하루아침에 자기의 경제적인 상황을 바꿔놓기는 어려워요. 스스로 셀프는 어려워요. 근데 유독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셀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뭔가 우리는 여기에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자동문, 엘리베이터 누르면 딱 올라가고 계단 올라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 셀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지금 많이 여기 젖어 있어. 그러니까 내돈 내면 내가 먹고 내돈 없으면 못 먹고. 그게 아니라니까 내돈 내고 먹는데 내돈 없어도 먹을 수도 있어요. 주인이 공짜로 좀 먹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못 가봤어요?
사실은 이 셀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 자율적이고 자급자족하는 기능이 있는 동시에 뭐냐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차번호 못 외운다 했잖아요. 근데 제 차번호 외워버렸습니다. 네 건 안, 네 자는 안, 맨 끝에 네 번호는 압니다. 앞에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461. 주차비 정산하는데, 요새는 자꾸만 그걸 하라잖아요. 사전 그거 주차비 정산하고 나가라잖아요. 그래가지고 5461 몇 번 누르고 나니까 이제는 기억이 나요. 앞에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못하면 주차비도 못 낼 판이에요, 지금은. 인터넷 못하면 자기 예약도 못하고 못해요. 겁나는 세상입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 그게. 비행기표를 티켓 할 때도 막 검색해가지고 싼 거 막 이렇게 또 비수기 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싸잖아요. 근데 성수기 때 하면 비쌀 뿐더러 자리도 없어. 알아서 하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굉장히 많이 습관이 돼 있고 훈련이 돼 있어.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셀프로 살아가는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고, 여기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회라는 말은 나라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한 뜻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건 구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멘. 반반씩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부르짖는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영을 배우는 사람하고 못 배우는 사람은 딱 그거 있죠, 그죠? 수영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결국에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에다 자기 몸을 맡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수영을 하잖아요. 근데 물을 두려워하거나 물 속에 들어가서 너무나 힘을 과하게 쓰면 수영 못 한다면서요.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리 사해 갔을 때 사해 바다에서 사해에서 누워있으면 뜨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못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또 거짓말 안 해? 나 거짓말 안 해. 그냥 이렇게 들어놓으면 떠요. 근데 가만히 들어놓지 않고 뭔가 불안해가지고 허우적거리면 못 떠. 이렇게 사진에 나오는 그거 못 나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뜨는데, 염도가 높아서 뜨는데, 자기가 두려워가지고 발버둥 치면 그거 못해, 물 먹어. 그 소금 얼마 짠지 모르겠는데, 사해바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해바다에서도 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 나의 구원자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도 잘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원자는 아닙니다. 내가 오늘 헌금 가져왔으니까 예수님 헌금이나 받으세요. 이거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금요일 날 밤에 기도하러 오시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그래서 엊그제 첫 찬송은, 기도하는 첫 찬송은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건데 정말 찬송 좋죠. 그래서 지금 찬송가에 펴보시면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미워합니다. 너는 성경에서 배워라. 배우다가 일생이 다 끝나버렸어.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알듯 말듯.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사랑하시면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느꼈기 때문에, 예수 사랑하시면 이미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말일세라고 우리는 찬송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여러분, 거룩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짓말이 아닌 말인데, 깨끗하고 이게 굉장히 아주 품이 있는 말인데, 사랑에 대해서 그런 사랑 해봤어요? 사랑에 대해서 그런 사랑 해봤어요? 저도 요즘에 집에 가면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버립니다. 그게 저한테 이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손에 안 발라고 가서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럴 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싸움이 납니다. 막 하세요.
근데 사실은 약간의 거기에는 약간의 1%의 거짓말도 들어있다는 거 아시지? 저는 양호한 겁니다, 그래도. 근데 진짜 사기꾼들 그러잖아요. 바람 피고 있으면서 전화 받아가지고, 여보 사랑해, 그런다. 자기는 지금 불륜하고 있는데. 그런 남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조심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 말을 못할까?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눈도 뜨게 하고 예수님 사랑하셔서 거지 안 되게 하고 예수님 사랑하셔서 우리 병도 고쳐주고 예수님 사랑하셔서 억울한 것도 벗겨주고 되고 예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존귀한 것도 해주게 되고 예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멸시받는 것도 안 하게 해주시고 예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도 주고 예수 사랑하셔서 여리고에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아름다운 도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고 전부 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거 아직도 못 봤어요? 그 찬성 좀 하세요. 왜 그 찬송 못하나 몰라. 그러자 어제 그제 금요일 말고 그 지난 금요일에는 뭐였냐면 나의 갈 길 아니다. 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다음 뭐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다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날 찬송을 부르다가 밤샐 뻔했거든요. 그래서 좀 절제하고 내 주를 가까이는 다음 주에 하자 해서 끝냈어요. 그리고 내 주를 가까이 계속하다가는 너무 가까워질 것 같아서 예수 사랑하신 분으로 바꿨어요. 근데 왜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없을까? 그 예수님은 구원자라니까요. 그냥 시시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할 테니까 알아서 그냥 뒤치다꺼리나 해주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하고 예수님하고 50-50에 투자해가지고 합작하는 회사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질병에서 노인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병원 가면 다 그럽니다. 인류를 질병에서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게 병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경제활동을 하냐면 우리를 가난과 기근과 굶주림에서 명쾌되고 그 경제활동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히 거기다 구원이라고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회사가 내가 너를 평생토록 먹여줄게 아무 조건도 없이 그런 회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 못 붙이지. 네 공부 잘해가지고 우리 회사 와가지고 월급이나 잘 받아라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있는데 구원하시는 예수님 없을까? 왜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하시는 예수님 없을까? 왜 예배는 드리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없을까? 나는 찬송을 왜 안 할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한테 찬송 왜 안 할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은 짐승다는 말이에요. 짐승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이걸 모를까? 앞뒤가 분별력이 없는 짐승다는 건데 우리는 앞뒤가 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류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잘 살면 나도 잘 살아야 되잖아. 다른 사람 눈 떴으면 나도 눈 떠야 되잖아.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왜 안 합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예수님 알게 되면 기도합니다. 예수님 알게 되면 진짜 예배드립니다. 예배 시간 끝날까 봐 겁나는 거예요. 예수 다시 믿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구원이 천국만 주는 구원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한다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 병도 고치겠죠. 15년 연장 주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 주시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겠죠. 아멘.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머니는 걔 생각했지만은 손자는 할머니 생각하잖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살게 되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오는 구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여리고에 한 맹인 거지가 앉아서 구걸했는데 라고 하는 이 그림이 정말로 다음 주에는 지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리고에는 눈뜬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다 잘 살아서 행복한 사람들만 지나가더라. 이런 그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서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색 질고와 각색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 드립니다.